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 어종이 구적이 아니고 우리 교수님은 왜 왜 많은 영화 중에서 오늘 스타워즈 에피소드 4를 우리에게 추천하셨을까요? 교수님, 홍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뭐 스타워즈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의 역사만이 아니라 문화 또는 이렇게 보면 소비나 그런 그 경제 면에도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이 영화 자체의 내용이 그렇게 뭐 우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대단히 예술적으로 뛰어난 영화는 아닌데 하여튼 그 영화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이게 이제 게임 이런 거랑 연결돼가지고 그 영화 관련 상품, 옛날에도 영화가 유명해지면 그 뭐 배우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그 스타가 되고 그랬는데 이 영화가 그 단순히 영화로 끝나지 않고 다른 게임 산업이나 또는 일반 그 관련 상품들 그걸 뭐라 그래요? 구즈 그런 것까지 영향을 줘서 정말 그 영화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소비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바꾼 아주 대단히 그 획기적인 작품이죠.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 우리가 지난주에 본 블레이드 러너나 스타워즈나 미국이기에 가능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점 단점이 같이 있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원래 1930-40년대부터 그 공상과학 영화 중에 하나로 우주 활극 영화라는 게 있었어요. 30년대부터요? 30-40년대 우주 활극 그런 그 우주 영화나 만화 장르? 예. 예, 예. 그거를 스페이스 뭐라 하더라? 스페이스 어떤 우리말로 보면 스페이스 오페라 뭐 그런 건가요? 네. 예. 우주 활극 영화인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순 좀 엉터리인데 일단 활극이 벌어진 영화예요. 우주에서. 그런데 이제 그 SF물이라는 게 그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나온 다음에 그 SF가 좀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 루카스가 이 영화의 어떤 시놉시스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초본을 써서 여기저기 돌렸는데 어떤 영화사도 그걸 맡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줄거리를 갖고 돌아다녔는데 네. 근데 조지 루카스가 나름대로 그 전에 영화 한 편을 찍어서 굉장히 그 각광받는 영화과 졸업생이었다고. 근데 다들 안 받아서 이제 그 조지 루카스랑 제작자랑 고생을 하다가 21세기 센츄리 폭스의 그 대표가 영화 배우였는데 그 사람이 조지 루카스의 재능을 봐가지고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이거는 원작이었고 조지 루카스가 다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게임한 것 뭐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당시에 그 77년대에는 1,000만 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1,000만 불 밑으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제작진이나 저 만든 사람이나 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거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대. 그 루카스가 감독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루카스가 약간 좀 그 사회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감독은 감독대로 배우들은 배우대로 스태프들은 스태프대로 다 서로 좀 잘 안 맞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야? 알렉 기네스. 오비안 케노비 역을 맡은 알렉 기네스만이 영화를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건 뭔가 성공할 것 같다 그랬대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때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그 편집을 한 다음에 초벌 시사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루카스의 친구들 스필버그나 또 뭐야 코폴라 이런 애들 영화사 거들 다 참석했는데 다들 야 저게 뭐냐? 무슨 애들 장난하냐? 다 그랬다는 거야. 아, 완성된 걸 보고요? 아니 완전히 완성판은 아니지만. 예. 그 시상을 했는데 그 관계자들끼리만 모여서 예. 다들 야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게 무슨 영화야? 저게. 근데 스필버그만 이거 재밌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서 정말 영화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영화 관련 그 뭐 경제 산업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서 네. 쉽게 말해 우리가 옛날에 만화가 유행할 때 네. 만화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새는 뭡니까 게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적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저한데
당시로서는 정말 다들 말도 안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영화의 역사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 경제 그런 그 영화 관련 경제 산업, 그러니까 영화 산업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뭐 우리가 유명 영화나 또 뭐야 BTS나 이런 거 나오면 관련 상품이 엄청 팔리잖아요. 그쵸.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 그리고 영화 산업의 역사를 바꾼 그 작품인데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 내용은 이 스타워즈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거 뭐 뻔한 거 뭐 애들 장난이지. 그러니까 만화죠, 만화고. 게임이죠. 게임인데 하여튼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제 21세기 폭스 영화사에서 이걸 맡아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저 SF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떨어져서 그 스페셜 그 효과, 스페셜 이펙트 팀을 해체해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루카스가 자기가 스스로 그 팀을 만들어서 원 끝나고요? 아니 이 아, 영화 자체를 예. 예. 그러니까 21세기 폭스에서 이 영화를 제작비를 댔는데 자체적으로 스페셜 효과 그 저 스페셜 효과 만드는 팀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래서 루카스가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미국만이 미국에서 성공한 영화죠. 근데 미국에서 성공한 영화고 영화의 주구나 이런 건 뭐 뻔한 아주 굉장히 상투적이죠. 우주 그러니까 우주 활극입니다. 어린애들이나 보는 우주 활극인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만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영화 그리고 영화 산업 전체의 역사를 바꿔서 이게 어느 정도로 돈을 벌었냐면 그 알렉 기네스가 알렉 기네스는 이제 그때도 좀 나이가 있었으니까 멋있어요. 나이가 있었는데 참여를 했대요. 참여를 했는데 알렉 기네스가 이제 굉장히 그 촬영할 때도 성실하게 임하고 딴 애들은 막 장난치고 야 이건 뭐 애들 장난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했대요. 루크도요? 아 다들 이거 뭐 성공하겠어? 그래가지고 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렉 기네스만은 굉장히 성실하게 이 영화 잘 될 거다 해가지고 루카스가 저걸 지분을 주기로 했대요. 수익에. 근데 전체 수익의 반을 루카스가 갖기로 했대. 반은 제작사에서. 근데 루카스의 2.5% 줬대요. 야, 대박이다. 루카스가 받은 지분을 2.5% 주기로 계약을 했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알렉 기네스는 돈 걱정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겠네요. 2.5%로 벌어지니까 50%를 받은 루카스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었죠. 그러게요. 와. 그러니까 그 루카스, 그러니까 전체 순익의 반은 제작사에 21세기 폭스를 갖고 반은 루카스를 갖고 그 루카스의 목에 2.5%를 알렉 기네스가 받았어요. 아, 왜냐면 이 배우 중에서는 알렉 기네스가 제일 유명한 뭐 이미 뭐 저 아카데미도 타고 뭐야 데이비드 린 영화에서 화이 강의 달이나 아랍의 로렌스 그다음에 쭉 나와서 있기 때문에 대배우였죠 이미 대배우였는데 다른 배우들은 뭐 여기 뭐야 해리슨 포드나 나중에 엄청 떴지만 이때도 거의 뭐 신인의 다름없었고 알렉 기네스만 그 저 뭐야 로얄티를 받았는데 그 2.5%로 나중에 죽을 때까지 평생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저도 2.5% 받고 싶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0.2%예요. 네. 그 정말 여기 뭐 저 뭐 기억난다 했으니 애들 광고하기 딱이죠.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을 그 저 뭐야 그 관람객을 완전히 애들로 만들어서 2시간 동안 정신없이 그 정말 그 게임이나 만화에 빠지듯이 그렇게 정말 인도감으로써 영화만이 아니라 영화 산업의 역사를 바꿔서 정말 이정표 같은 인데 이게 1977년에 나왔으니까 50년 전이거든요. 거의 정말 대단한 거죠. 50년 전이에요. 정말 이런 그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루카스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타서 다 이거 루카스가 다 썼고 이미 그때 처음부터 연작을 쓰려고 그랬어요. 대개 이제 그 우주 활극 영화들이 연작으로 벌어지는데 우주 활극이 과학적인 거 없이 우주선 안에서 총 쏘고 빠바바바밤 뭐 애들 그 서부 영화듯이 총 쏘고 막 이런 거의 그런 게임 같은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거를 밀고 나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런 걸 많이 냈죠. 뭐 그 우주 사람만이 아니라 이상한 생명체들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로봇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서 정말 그 뭐 역사를 뒤바꾼 영화다. 이게 걸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평가가 서로 엇갈리겠지만 역사를 뒤바꾼 영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연작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루카스가 1편 배우고 나머지 편에 대한 후속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기가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천문학적인 노름이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엄청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영화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거 보면 난리가 난대, 극장에서. 막 소리치고 막 노래 부르고 이거 사격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주선에서 쏜 거 막 멋지죠.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근데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구조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기본적인 구조는 권선징악의 구조예요. 권선징악의 구조고 그 애들 동화 같은 에?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서 뭐 이런 거라고. 아버지를 찾아서 이런 것들인데 아주 상투적인 주제인데 그거를 우주 활극 영화에 접목을 시켜서 영화의 역사를 뒤바꿔 버렸죠. 그래서 예, 그래서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송기영의